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저어주셔야 되는데 아. 조금 있다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예.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예. 지금 이거는 제가 콩하고 밤하고 미리 그 앙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밤 앙금이에요. 밤하고 콩하고 좀 줘봐요. 맛있는지 없는지. 아우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넣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게. 이 드세요. 다 드시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밤을 녹여서 만든 거니까 설탕도 필요 없겠죠? 음식은 정성이라서 좋은 음식은 정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향기가 너무 양갱에 들어갈 밤은 삶은 다음 다시 한번 졸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 밤은 예. 삶은 상태에서 두면 금방 쉬지요. 맞아요.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맞아요. 살짝 졸이거나 해서 두시면 안 상해요. 아. 여기에다 밤을 또 넣는 거예요? 예. 어머, 이것만 먹어도 든든하겠어요. 아, 그럼요. 동의보감에서도 밤은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해준다고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오, 아니 뭐 밤 하나에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어 정말 유식하세요. 정말 잘하시는군요. 새삼스럽게. 오, 모양도 예뻐요. 이야, 식감도 좋겠네요. 자, 채소를 곁들여 먹은 밤 전병에 밤이 듬뿍 들어간 밤김치도 밑반찬으로 좋습니다. 아, 게다가 이야. 밤에는요, 당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요. 위장 기능을 강화해주니까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겠죠. 아유, 역시 밤밤엔 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야, 밥상이 풍성한 것도 풍성한 거지만 예쁘네요. 일단요, 우리 어머니, 아이고, 오래 기다리셔서 얼른 맛있게 드세요, 네, 어머니. 먹어보야 맛을 알려. 게다가 밤에는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딱. 인절미, 밤절미. 어? 밤절미가 진짜. 예, 궁금한데. 저도 저게 제일 먹고 싶어요. 오~ 오~ 저거 속이. 요, 속이. 이야. 아유, 떡의 그 쫄깃한 식감에 살살 녹는 밤. 정말 밤절미, 이거 정말 별미예요. 아, 저거 조청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 안에는, 예, 어머님. 옛날에는 움찔살아서 밤돌 찾은 걸 먹으면 골이 민다고 했어요, 옛날에. 어머니, 그럼 골이 여기에요. 여기가 골이에요. 배지, 배, 배. 배가 여기를, 옛날에는 보리밥 같은 거 먹으니까 골이 안 찼잖아요. 그렇게 배가 안 찼으니까 옛날에 살밥, 찰, 저기, 감, 뭐지, 감자. 살걸 먹으면 찰걸 먹으면 골이 민다는 게. 아, 골이 여기지, 어째요? 배로? 아, 배가 차야지 골이 민는 거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배는 여긴가요, 여기. 아, 여기, 배, 배. 배를 채우야 골이. 배를 차야지. 어쨌든 밤을 먹으면 배가 찬다는 얘기는 거죠. 배가 든든하다는. 배를 차야 골이 민다는 거. 아, 그래서 골빈 사람 이런 게 배가 비어서 허전한 사람. 허전한 맞아. 아, 그 소리였구나. 이건 뭐 이거 이거는? 이건 밤떡이요. 밤떡? 아니 밤 영양. 밤 영. 밤. 밤 영계? 양계. 밤 양계? 예, 밤 양계. 아까 비 올 때 밤국떡 어르신이죠? 아유, 마을 분들이 다 정겨우세요. 예. 이렇게 해서 어머니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다. 토실토실 알이 꽉 찬 공주 밤. 자, 오늘도 대동동주도 찍고 갑니다! 추억 속의 그 맛, 공주 정한 밤으로 환절기 튼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공주 정한 밤, 대동농지도 오늘도 완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밤절미가 제일 먹고 싶네요. 그쵸? 네. 네. 이 밤이 지금 한창 된 거죠? 어, 그럼요. 네. 예, 한참 됩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좀 분위기 있죠? 아~ 이게 밤피로 물들인 또 머플러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빛깔이 더 은은하게. 그렇습니다. 밤 뭐 버릴 거 하나 없어요. 네. 예. 자, 그리고요. 마침 공주에서는요. 다음 달 7일까지 알밤 줍기 행사 조 밑에 장학으로 나가고 있죠? 열립니다. 이 밤도 춥고요. 만난 밤도 많이 걷어오시면서 이 가을, 깊은 가을, 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대구에서도 가을맞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정훈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빛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오곡백과가 물드는 가을을 맞아 더욱 활기가 넘치는 곳이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없는 메뚜기 우렁이부터
넉넉한 마음까지 가득 품은 초록마을로